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콘텐츠는 니모 게시판 탐방하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허브로 갈리는 문어빵. 어? 타코야키 맛있지? 파인애플 문어빵? 근데 문어가 아니라 파인애플 빵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 그러네. 여기 위에도 파인애플을 넣어서 만드시네? 개인적으로 호? 아, 그래? 구운 파인애플 좋아하시나 보네? 나는 불호. 그냥 파인애플 빵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공짜로 주면 먹지만 돈 주고 사먹는 거면 절대 안 먹지. 아마 공짜로 저도 글쎄 안 먹을 것 같아, 나라면. 나라별 돼지고기. 와, 개맛있겠다. 풀드포크. 고기 덩어리 낮은 온도에서 훈연시켜 찢어먹는 완전 부드러운 고기. 약간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비닐장갑 끼고 한번 이렇게 뭉개면은 그대로 쫙 뭉개지는 그런 고기? 동파육. 돼지고기를 튀기고 쪄내고 졸여서 청경채와 함께 먹는 요리. 이런 것도 유명하더라고. 이건 처음 본다. 치차론? 무슨 삼겹살 튀긴 것 같이 생겼는데? 슈마이낙센. 이거 족발이라며? 독일식 족발. 그리고 돈카츠는 국룰이지. 돈카스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거든요. 아!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이거 완전 남성분들의 국룰 메뉴 아닌가? 다 좋아하시던데, 이거? 그리고요, 남동생에게 물어본 오타쿠의 기준. 남동생에게 오타쿠의 기준을 물어봄.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오타쿠끼리 물어봐봤자 답도 안 나오고 찐 머글들은 어찌 보는지 궁금하니까? 잠깐만, 1번. 일반인을 찐 머글이라는 요상한 단어로 구분한다. 2번. 집에 피규어 같은 게 3개 이상 있다. 3번. 무슨 만화든 전권이 2개 이상 있다. 나 보진 않았는데 있기는 해. 4번. 유튜브에서 애니 영상 보는 비중이 50% 이상 된다. 오타쿠의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다닌다. 그만해. 아, 그만해. 알겠으니까. 대부분 내 얘기잖아. 어쩌겠음. 내 주위에 가장 오타쿠가 누나인데. 그럼 저거 다 충족해야 오타쿠? 11번. 저 중에 두세 개 충족해도 오타쿠인데 10개 다 충족해야 오타쿠인가 하는 희망을 가진다. 남동생이라 그런지 팩폭 대센데? 오타쿠들은 괜히 조금 더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것 같아. 이게 인터넷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 군대 가기 전 헤어진 애인을? 후임으로 만난 애와. 어? 네? 나 제목만 읽고 나서 아,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무슨 스토리라인이죠? 갑자기 팍 하고 풀어버리는데 스토리라인을? 아, 요즘 여군이 있긴 하더라.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랑을 하신 걸 수도 있겠죠. 여군이 아닐 수도 있긴 해. MBTI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책상. 난 어떻게 보일까? 어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MBTI별 P 눈엔 깨끗한 책상이고 J 눈엔 정리하고 싶어 미친다는데 진짜 정리하고 싶어? 왜? 이게 깨끗하다고? 일단 이 머리 롤이나 이 화장품들은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안경은 쓰면 되고, 지갑도 어디다 넣어놔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느낌 나는? 저 정도면 깔끔하지. 채팅창도 딱 둘로 나뉘네? 성향 차이가 확실히 있나 봐. 그리고요, 논란적인 발착률 음모론절. 아, 발자국이 다르다 이건가요? 발에 찍힌 발자국과 신발 표면이 다르니 조작된 거다 vs 행성같이 표면에선 원래 더 신을 신는다 vs 검색 탭에 공장 좀비 헨타이가 있는데 발착률이 지금 중요하냐. 아니 이게 잠시만, 어째서 공장 좀비 게이 헨타이가 검색 탭에 있는 거죠? 이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걸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찍은 거야 이거? 개 무섭네. 30대 아재 구분법. 헐. 이거 쓰는 사람 30대 아니야! 혹 자주 써, 아직까진. 진짜 억지다. 야, 이거 누가 적었냐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10대가 적은 거다. 이거 너무하다. 야, 넘어간다! 애니 캐릭터의 진화. 1968년, 2018년. 설마 같은 캐릭터는 아니죠? 같은 캐릭터 맞음.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심? 같은... 뭐? 얘네가 다 같은 캐릭터라는 거야, 지금? 아니,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야, 성형을 해도 이 정도는 못 변해. 근데 왜 괜찮아지다가 갑자기 변하고, 괜찮아지다가 갑자기 변하고 하는 거야? 요 변천사는 어디서 일어난 거죠? 2017년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입금이 덜 됐나요, 이때는? 요즘 학교 급식 근황. 와! 이걸 한 개씩 준다고? 아, 너무 많지 않아? 와, 진짜야?
애들 배 터지겠다. 시험 전날이라고 안개빵 나옴.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 와, 좀 부러운데? 나도 극치 먹고 싶다. 나 몰래 줄 서면 안 되냐? 신의 선물 구아라나. 무슨 눈알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야? 구아라나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생긴 건 눈알처럼 생겼지만 영양식도 많이 나오는 열매라고 하네. 이런 게 있었다고? 왠지 유튜브에서 유행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독특한 열매들이 유튜브에서 잘 먹히잖아. 근데 이건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아재 입맛 검사표. 다음 중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어? 님들도 한번 세볼래? 나는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게. 나 일단 순대 가능, 곱창, 막창, 조개 가능, 닭발 잘 안 먹어봤는데 가능, 그리고 순댓국 가능, 육회 가능, 마른 오징어 가능, 산낙지 가능, 육포 가능, 양고기 가능. 나 한 14개? 14개면 몇 개야? 어, 1번인! 나 1번인에 속하는데? 베어그릴스이신 분 계신가요? 뭐지?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자, 베어그릴스 한 분 찾았습니다. 아, 역시 여기가 제일 많군요. 데리고요. 동네에서 좀 노는 누나들 특징. 이 미친. 이 모자! 이 모자 왜 이렇게 익숙해! 이거 이 모자 무조건 쓰고 다니는데 그 이쁜 누나들이 이 모자를 쓰고 다녀서 나도 웃기게도 이런 모자가 있어. 이쁘긴 해! 모자 자체가 마스크 끼고 검은색 돌핀 팬츠 이런 거려나? 돌핀 팬츠 국룰이거든. 그리고 삐쩍 말라야 돼 몸이. 아, 이런 네일 같은 것도 하던가? 모르겠네 그거? 와! 아이폰인데 깨진 액정 같은 거! 이거 좀 국룰임! 왜일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달까? 아, 많이 활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으려나. 자유로운 연애 중 하트 오늘. 이거는 뭐 상태 표시하는 건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고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감성짤까지. 와! 메르시 하는데 보이스 할 때 목소리가 마냥 이쁜 게 아니라 좀 약간 걸걸한 목소리. 좀 보이시한 느낌. 맞아. 실제로 이런 사람을 언젠가 한번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님들은 뭐 있어? 노는 누나들 특징? 나는 그거? 애교살 같은 거 엄청 진하게 놓는 그런 누나들? 맞아, 아이라인 진하고 그런 누나들 본 것 같아. 넘어간다! 뭔가 수상한 여고앞 스타킹 수거함. 스타킹 버리는 거. 스타킹은 아시다시피 재활용도 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버리셔도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위해 구멍난 스타킹이나 우리 나가서 버리시는 스타킹 여기 통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버려주시는 스타킹은 깨끗이 세탁해서 머리띠나 머리핀 장식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진실은 뭐였을까요? 분명 신고가 됐을 텐데 이런 거. 왜냐면 여고 앞에 있었다면 부모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철거됐다는 기사는 봤다고? 하필이면 여고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고 앞이 아니라 남고 앞에 있으면 더 수상해지는 거 아니야? 다른 의미로 수상한데요? 갑자기 공포물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 데리고요. 지리 덕후의 무서움. 이건 어딘가의 테라스에서 찍은 제주 시내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253-3 센트럴 시티 호텔. 이걸 안다고? 나 지금 어디 있는 거 같냐? 여긴 못해도 읍면동 단위로 맞춰야 하는 거 알지? 서귀포시 중문동 천재연로 178번길 최소원은 피자헛 피자 한 판입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온 거야? 두 번째 사진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정난운이 있어요. 이 사이트 확대해서 구름의 위치와 모양을 파악해서 위치를 추정했다고? 어? 사페다. 야, 미쳤나봐 이거는. 이 재능은 다른 데 쓰면 큰일 난다 이건. 이거 맞추면 사이버거 줌. 여기는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거네요. 김제. 아니, 이거 럭키암? 진짜라고요? 아,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시가지 도로망이 보이잖아. 그걸 어떻게 하는데? 시청 쪽 오각형, 동쪽 삼각국갈, 남서쪽이 빨간색으로 뭐하는 사람들이야! 눈동자에 비친 걸로 알아채던데. 나도 그런 거 있어. 뭐 있었냐면 토니 사진을 찍으면 어? 눈동자의 양아지님 막 이런 거. 넘어간다! 나머지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유머게시판은 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마! 아, 이거 안 했다. 빠빠루?